조폭들의 호소문과 시국 선언문을 강력히 지지하는 뜻에서 함성과 박수 부탁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금 외국의 상공회의소에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죠.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적법 절차 없이 탄핵 구속시키고 사법 살인하듯이 이거 지금 외국 상공회의소까지 적법 절차 이거 깨부수고 마음대로 지랄을 하니까 외국 상공회의소 공동 선언문에 발표돼 가지고 대한민국은 개방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검찰과 특검이요, 대통령 조사도 하기 전에 유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적법 절차 위반입니다. 자, 국회도 마저스티스 촛불이 민심이라고 해가지고 마저스티스는 적법 절차 아닙니다. 군중폭동입니다. 적법 절차 없이 탄핵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재판을 5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 토탈 합해가지고 354일 동안 118일 8회나 재판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14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그 수많은 증인을 조사하는데 이런 날림 살인적인 졸속 인민 재판 이게 적법 절차입니까? 세계 그 유례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최근에도 미국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구출해가지고 안전하게 미국의 신병 인도해서 미국에서 이런 취급받게 해달라고 영문으로 페티션을 청원서를 어제 미국에 또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구호 외치고 제 연설을 끝내겠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The Honorable Mr. President Donald Trump, listen to our crime to save innocent President Park Geun-hye without due process of law. Just like here in South Korea, foreign groups also made public statement criticizing investigation without due process of law. 외국의 상공회의소들도 적법 절차 없이 이렇게 한국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 없이 탄핵되고 사법살인된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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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께 이것을 호소했습니다. And now we will do our best to step down Moon Jae-in and Kim Jong-un, swindlers and dictators, threatening peace in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사기꾼 독재자 문재인, 김정은 정권 다 가자! 다 가자! 다 가자! We will do our best to strengthen ou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Mr. President Donald Trump government. 한미동맹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동맹을 강화하자! 강화하자! We will do our best to save the Republic of Korea with Chief Representative Cho Won-jin of Korea Patriots Party. 대한애국당의 대표이신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투쟁을 다하겠습니다.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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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한 가지 안내 방송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당에서는 대한애국당 당기를 들 기수분 두 분씩 선발해서 지금 무대 뒤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청 터지게 힘껏 구호 한번 하실까요? 뒤에 다섯 글자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겁칠노조 민노총 해체! 민노총 해체! 종북교육 종교조 해체! 종교조 해체! 선동 언론 언노련 해체! 언노련 해체! 가짜 민심 촛불 해체! 촛불 해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정권 김정은 척결!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국제 정권 김정은 척결! 김정은 척결! 김정은 척결! 김정은 척결! 김정은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대한애국당과 전 5천만 조남인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 체포될 것입니다. 다음 여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타국 이역만리에서 조국의 걱정에 이렇게 대한애국당과 함께 투쟁해주시는 분입니다. 이쯤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전 미주한인회 회장 유진유 회장님을 만나보시겠는데요. 그 전에 대한애국당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한미동맹과 조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위촉장 전달식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성으로 맞아주십시오. 유촉장 유진유 대한애국당 한미동맹 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촉합니다. 2018년 12월 1일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제가 이 연단에 서서 책임감을 온몸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또 원하는 이 한미동맹 강화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우리 대한애국당을 워싱턴 내지는 미 전역에 알려야 된다는 그 막중한 책임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고 제가 꼭 그 책임 완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날씨가 아주 참 좋네요. 제가 3주 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미국을 돌아갑니다. 돌아간다고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돌아가는 즉시 제가 워싱턴에 달려가서 제가 우리 대한애국당과 우리 많은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를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워싱턴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영어로 얘기할 적에 여기 카메라 들고 계신 분들 잠깐 올라와서 이 많은 우리 애국 사람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신호를 보내면 올라와 주세요. 몇 분만. 자, 여러분, 우리 우파의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우리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고생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좀 하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혹시 JBC 가을 방송 보세요? JBC 가을 방송이 공개적으로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면서 많은 애청자들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것까지는 좋은데 며칠 전에 JBC 가을 방송에서 미국의 그 고든 챙과 인터뷰한 거 그 내용 가만히 잘 보시고
공부하세요. 고든 챙은 미국 박스뉴스의 커멘테이터로서 미국 보수 시민들한테 보수 정신을 알리고 이 한반도에 대한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전문가가 일본 도쿄에 와서 문재인은 탈철이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고든 챙이 도쿄에 와서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직을 하고 있는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지 못하다.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니까는 제발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를 사주십시오라는 저 정신 나간 사람이 저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제가 호텔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지난 20, 30년간 저 반정부 운동하던 저 세력들이 길거리에서 체류탄 가스를 많이 맞다 보니까는 아마 그 머리가 아마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차들이 거꾸로 우리 보고 잘하라고 예의를 지키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예의 지키는 거는 나는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보인 것을 박근혜 대통령을 능멸한 것을 내가 보고 배웠다. 바로 너희들이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나도 절대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문을 나는 좋아할 수가 없고 이 대한민국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사람은 하루빨리 저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고 김정은이는 여러분 저는 체류탄 가스 안 맡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체류탄 가스 안 맡고 머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김정은이는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안 들으면은 그 똥돼지 김정은이는 죽습니다, 여러분. 저 김정은이 죽는 날 저 청와대는 저 좌파 세력들은 물론 이 광화문 내걸 이 서울역 앞에서 능지처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여의도에 정신 빠진 저 국회의원들 조원진 의원을 그저 시간만 나면은 음해를 하는데 자기들은 그 짓을 못하니까는 질투가 나서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 이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는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옥천에 가서 창피하게도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제가 유경수 여사님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저 감옥소에 보내고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하고 당신이 사랑했던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저 좌파들한테 뺏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빌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형 문상철 씨 어디 계세요? 문상철 씨. 문상철 씨. 잠깐만 올라오세요. 우리 형 문상철 씨. 여러분, 저 JBC가의 정병철 대표 아시죠? 아차트 문상철 대표 한마디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제가 늦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친구가 미국에서 오는데도 제가 이렇게 늦게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애국 동포들이
많이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데 서로 총질하지 마시고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내용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 성체를 빼먹었네. 준비됐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올라오는 것은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많은 그 강요들 보라고 제가 지금부터 잠깐 영어 연설을 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My fellow American, please look at all this freedom loving Republic of Korean people here. These people belongs to the Korean patriotic parties. They come in every weekend. They have a tactical rally. They cry for help for the President Park Geun-hye release. And as you know, that Moon Jae-in is not helping whatever you're trying to do. He's not helping you. Not only that, he's trying to destroy this Republic of Korea, which more than 70, 65 some years ago, our American son and daughter came to the Korea. They gave ultimate sacrifice. They gave their blood. They'll save this Republic of Korea. We as a Korean, we as American, we have a responsibility to save this nation and this people. And also, you said it, we only have one conservative party, which Korea Patriotic Party. The Congressman Cho Won-jin, which if you Senator Ted Cruz, if you see this picture, you remember that Korea Congressman for the Korea Patriotic Party, Cho Won-jin, and all these people is his follower.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내려가는데 여러분, 제가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삼천리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넉넉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저 음흉하고 저 악랄한 좌파들이야말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적폐적인 저자들이 지금 감히 이 대한민국 청와대 앉아가지고 구멍가게도 한 번도 운영 안 해봤던 저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습니다. 여러분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용서 못할 인간들이 또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저 아름다운 저분 등에다가 칼 꽂은 그 배신자들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 그 어떤 음해를 들어도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저 조원진 의원 지켜주세요. 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미국 워싱턴에서는 알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은 조원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가기 전에 아까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이 세계 상공인 얘기하셨죠? 우리 어디 갔습니까, 저기? 권 회장님!
일어나세요. 올라오세요. 잠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우리 저 라스베가스에서 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신데 제가 오늘 여기 연말했었다니까는 한국에 오셨다가 여기 찾아왔어요. 인사하십시오. 안녕들 하십니까? 저 외국에 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지원하고 정신적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May God bless each and every one of you. May God bless Korea. May God continuously bless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한미 동맹을 바로잡기 위해 불철주야 국경 없이 뛰어다니는 유진 회장님께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이크 물결이 너무 벅차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요즘 인기가 장난 아니신 분입니다. 대한애국당 여성 연단 서시는 연사분들 중에 가장 깡다고 넘치는 분. 북한 인권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대한애국당 수석 대변인 임지연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임지연 최고! 제가 너무나 감사한 대표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석 대변인이 두 명 있답니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문재인!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 대한애국당의 수석 대변인 임지연 저입니다! 역대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 중에 유일한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 그분만이 최초로 2,500만 북한 주민에게 이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여러분 마음껏 오십시오라고 그분께서 탄핵당하시기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은 611일째 감옥에 갇혀있는 가련한 여인이 아니라 옥중에서도 침묵으로써 우리에게 용기와 의지를 불러넣어주시는 우리들의 대통령님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자유통일 대통령입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북한인권법 제정되게 도와주시고 종북세력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신 철의 여인 박근혜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저 지금 수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 가운데 수배 전단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식당에서 극장에서 받으실 수도 있는 서울 남북 정상회담 방해 세력 수배 전단지에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당대표님을 대한애국당의 수석 대변인 임지연의 사진과 이름을 적시해서 남북 정상회담 방해 세력 제압 실천단 백두 수호대라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나라 적화 세력에 의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상상만 했던 적화 세력과 진정한 자유통일의 세력, 바로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진정한 자유통일 세력, 우리와의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패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승리! 바로 이 나라 한반도 분단조국 내 나라의 자유통일의 날이 이렇게 다가왔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통일 세력은 이따위 적대 수괴 김정은과 악수
악수하며 서울 남북 정상회담하는 이것은 평화도 아니요 바로 적화 통일, 적화 야욕의 단계일 뿐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2,500만 북한 주민 해방시키고 김정은 레짐 체인지, 김정은 날려버리고 바로 자유통일, 평화통일, 자유통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제가 레짐 체인지 하면 여러분 자유통일 해주시고 제가 승리는 하면 우리 것이라고 해주십시오. 레짐 체인지! 레짐 체인지! 레짐 체인지! 자유통일! 승리는 우리 거! 승리는 우리 거! 승리는 우리 거!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해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이불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내려가시는데요. 시간 낭비를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연사분들 준비하신 연설을 조금씩 짧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도 이 점을 좀 다음 연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학회 회장이시고요. 원광대에서 사학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주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우리 자유를 지키고 우리 반역자를 처단하고 우리 70년의 위대한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 4월까지 우리가 해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극기 혁명이라는 과업입니다. 2020년 4월까지 1년 6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후퇴하지 말고 열심히 싸워서 반역자를 처단하는 탱크 혁명을 이루어질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월남 패망의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은 우리 민족주의 정신에 빠져서 월남과 월맹군이 서로 주적이 미군으로 가면서 주적을 알지 못하고 월남인들이 한국군이라든가 미군보다도 더 열심히 싸우지 않고 호지민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지금 광화문 시청에서 김정은을 젠틀맨으로 이설주를 북한의 케네디 여사로 호도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시청 앞 광화문에서 남북정상회담 잘했다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에게 반공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은 73년도 키신저 레드포가 파리에서 파리 평화회담을 하고 미군 철수했던 그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월남에서 미군이 물러간 이후에 73년과 75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공주의자들, 공안 세력들, 경찰, 군대가 무력화되고 반공무익 애국지사들이 대낮에 테러를 당하고 암살 당하면서 반공 노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무사, 북중은 간첩 잡습니까? 간첩 잡지 않고 국정원장이 김정은 심부름꾼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당 외무부 장관은 주사파의 에이전트가 대변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청와대 주사파 정권은 우리나라를 통째로 북한에게 갖다 넘기기 위해서 지금 다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차, 2차,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때마다 언론에서는 조작을 해서 인기가 10 내지 15%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가 48%로 추락하니까 12월 달에 다시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인기를 포올로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달러와 전략물자와
다른 것을 갖다 바쳐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남한의 대통령이 남쪽에 총독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한들에서 해민세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광주를 방문할 시간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공산화 됐는데 해리스 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대중이를 카터와 레이건이 두 번이나 살려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두 사람이 갇혀있고 국정원장이 세 명,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 100명 이상이 처벌을 해서 감방에 가있습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의 우군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왜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그 김정은을 한껏 띄우면서 6월 13일 야당의 선거 패망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항의해야 됩니다. 물론 패망은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나라는 봉산화되었는데 지금 유엔사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 자익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사와 그리고 평택 기지에 미군들의 그 모습, 우리는 미군을 지켜서 절대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게 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주사파 정권을 물리치고 북한을 해방하고 자유로운 건강한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태극기 혁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의 자세와 결의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성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심치 않게 12월 김정은 방한설이 자꾸 귀에 맴도시죠? 김정은이 내려면 지켜보시렵니까? 아니면 목숨 바쳐 저지하시겠습니까? 김정은 방한! 대한애국당과 애국 국민들이 끝까지 저지한다! 올 테면 와봐라! 가는 거는 네 맘대로 절대로 못한다! 김정은이 내려오면 우리 애국 국민들이 끝까지 함께, 저와 함께, 우리 대한애국당과 함께 막아주실 거죠? 네! 믿습니다. 그렇게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다음 연사분, 대한애국당의 사무총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대 사무총장, 박태우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며칠 전에 저희들이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가 아니라도 오늘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지만 저희 당에서 그동안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해온 애국 충정의 마음을 전하니까 이 서울역이 꽉 메워졌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문재인은 퇴진하라! 남쪽 대통령이라고 대한민국을 폄하한 문재인은 물러나라! 김정은은 망명하라! 인류의 독재자, 반인권 범죄자, 김정은과 야합해서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주사파 세력 반드시 물러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 우리 인지현 수석께서 백두산 소호든가 뭔가 하는 놈들이 김정은 방한한 것을 방해하는 사람 중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 인수석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그 태극기 물결도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역사의 물결이 뭉뜨고 나라의 숨결이 뭉트는 이즈님에 단결하고 단합해서 싸워도 힘이 부족한데 당내에서 분탕질하는 세력들 여러분들이 처단해주세요, 여러분. 처단하자! 당내에 분탕하는 세력들 반드시 처단하자! 당내에 분탕 세력들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충청도에서 유경수 회사 93주년 탄신기념일에 청주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충청도에 가면 이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나라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아산의 현충사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어떻게 임진왜란한테 이씨조선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순신 장군이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한애국당을 지키고 있는 조원진을 끌고 있는 조원진 의원이야말로 이순신 장군처럼 온몸을 던져서 이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원진 의원은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희생하는데도 썩어빠진 조정에서는 도봉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서론 당쟁으로 피멍 들어가는 백성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고 일제히 말발 북한에 모든 걸 내주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야말로 분열과 증오를 극복하고 온 힘으로 단결해서 이순신 장군의 그런 충정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되새기고 나라를 지켜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 여기 있는 당원들이 더 큰 힘을 모아서 우리 당대표에게 힘을 몰아주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썩어빠진 네. 자한방무리들이 오세훈이가 입당했다고 해서 사이비 보수 가짜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수가 아니더라도 백성들을 현혹하면서 가짜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타 언론들이 그들을 보도하고 있어. 이런 애국의 물결, 역사의 물결을 보지하지 않고 그런 가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썩어퍼진 기득권을 넣는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합시다! 문제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든든한 대한애국당 곽태호 사무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 절대 반대한다. 대국민 동의 없는 남북경협 대북지원 절대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주적 김정은의 방한을 반대한다. 국민을 개발하고 주적과 놀아나는 문재인을 몰아내자. 문재인은 여적죄 즉각 구속하라. 네, 김정은 체포 특공대가 앞으로 김정은이 한 발만 들이기만 하면 바로 체포해서 우리가 처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대한민국당과 끝까지 투쟁하자. 그 선봉에는 아마 청년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함께할 청년 중에 대한민국당 당원 홍보팀장 최지민 양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당원 최지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뭘 바라죠? 여러 가지 바랍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걱정을 덜 했으면 좋겠다. 밥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월세 좀 더 싸게, 더 저렴하게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정치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겠다며 온갖 구호를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경제가 먼저다.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정당들은 다 그러한 감언이설로 우리의 표를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켰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우리의 인권을 소중히 했습니까? 아니요! 특정한 그들의 지지자들을 대신하지 않고 보호해 주었습니까? 아니요. 국민 전체를 위해 주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합니까? 아니요.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들의 언행일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기존의 어떤 정당도 그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세계가 인정한 원전 기술 다 버리고 우리나라에는 태양광이 웬 말이고 탈원전이 웬 말이냐. 그런데 문재인은 어떤 것을 하느냐. 지금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 기술을 팔겠다고 나가고 있다. 이자가 사람입니까? 이자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재인을 비호하고 대통령 만들어준 민노총 전교조 같은 자들이 또 다른 헛사비를 내세워서 20년, 50년 집권하겠다고 한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누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바라느니 저는 죽겠습니다. 그러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결사투쟁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죽지 못해 사는 정도로, 차라리 죽음을 바랄 정도로 전락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언행일치가 안 되는 족속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에는 나경원이라는 가증스러운 국회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경원이란 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사기 탄핵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자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와서 나경원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나경원이 친박이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니. 여러분은 그 나경원 같은 천박스런 정치인에게 아주 적절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굳이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형시켜야 된다. 여적죄인이다. 끌어내려야 한다. 이러한 추상적인 말들 가운데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그들을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합니다. 나경원은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구민 여러분께서는 나경원을 반드시 백수로 만드십시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표를 구걸해도 절대 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네 발로 기면서 국민들에게 눈물로 애걸하고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용서해달라,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의 용서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용서하고 속고 용서하고 그렇게 착하기만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착해지지 마십시오. 착한 것은 죄입니다. 현명해지시고 강인해지시고 우리 애적들에게 잔혹해지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애국 국민들을 배신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배신한 그들 우리 손으로 철저하게 낙선시켜야 됩니다. 다음으로 모실 분, 지금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습니다. 가짜뉴스 밝히기 위해서 지금 앞장서고 계신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한상수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남북철도 연계를 위한 공동조사, 이 공동조사를 문재인 정권에서 신청을 했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뭐냐면 제재 면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어제부터 그 대북 철도 연계를 위한 공동조사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제재 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이라는 걸 문재인 정권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전체가 바로 유엔의 제재 대상이라는 걸 문재인 정권으로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철도 연결 사업의 단계 단계마다 모두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 스스로
유엔 안보리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번에 철도 연결 사업이 그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함으로써 다른 사업, 다른 대북 개업 사업, 예컨대 도로 연결 사업, 그리고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이런 것들이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바로 완전히 손발이 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은 금강산 관광에서 보다시피 대북 그 경협 사업에서는 대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제 대기업도 알게 된 겁니다. 금강산 관광, 뭐 철도 연결, 도로 연결, 그 다음에 그 개성공단 이 모든 사업들이 유엔 제재 대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업도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참여가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이제는 정부 독자적으로도 대북 경협 사업을 할 수 없고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서 대북 사업을 할 수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은에게 조공을 바칠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고 연달아서 김정은 정권의 무덤도 동시에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지켜봅시다. 똑소리 나는 지적해 주신 한상수 지금 현직 법대 교수십니다. 한상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연사분 모실 텐데요. 학군단, 그러니까 ROTC 동지 여러분들이 그 애국 동지분들께 인사를 드린답니다. 대표로 전에 한번 인사 드렸었죠. 박정희 각하 때 원자력 장학생으로 해외 수학하신 박오봉 선생님의 인사와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함성으로 받아주십시오. 자, 일동 차렷. 애국 독립님께 대하여 경례. 바로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명령 제1호 김정은의 나라 바친 문재인을 채용하라. 국민명령 제2호 군사입이 무효다. 문재인을 채용하라. 국민명령 제3호 남침노가 모두 열렸다. 문재인을 채용하라. ROTC 구국 동지의 박오봉 회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단상에 서본 지가 딱 두 번째인데 오늘 단상에 섰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저 단체복을 쭉 입으시고 태극기 하고 성조기를 한결같이 행진에 참가해 주시고 이런 집회에 참가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뒤에 풍물단 한석봉 회장님 그 단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 탱크차를 몰고 와가지고선 매일 행진을 하시다가 요번에 지금 법원에 걸려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인을 대리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애국 동지님들께서 깃발하고 태극기 프랑카드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에 참석하신 애국당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고마워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 고마워서 속에 눈물이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인사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희죽이 웃어주시면 됩니다. 큰절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저 유튜브 방송 카메라 제작님 사장님들 한번 내가 유튜브 사장님들 하면은 예 하고 대답 한번 해주세요. 유튜브 사장님들 예 처음 한번 예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유진유 회장님께서 일부를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얘기하려던 거를 저 훔쳐가신 것 같아요. 아주 고맙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제가 저기 울진에 가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 바다 주변을 쭉 그 막아놨습니다. 저 철조망으로 해서 딱 막아놔서 그 안으로는 뭐 고래도 못 들어오고 큰 고기는 못 들어오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살게 돼 있는데 그 소라라든가 섭이라든가 그 모든 생물이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잘 자랐냐? 아주 크게 정수. 아주 소라도 뭐 지게로 쥐어야 될 만큼 그렇게 커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러나 그 거기서 생존하고 있는 식물들이 유해물질이 있느냐 잘 살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가서 그걸 좀 잡아보겠다고 그래서 내다가서는 실험실에다 갖다 줬어요. 그 안에는 방사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유해물질이 없고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다른 저 어민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좀 잡아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막혀서 못 들어갔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우선 쓰나미가 슬고 가서도 원자력은 안전합니다. 절대 안전해요. 이제 지구상에서 발전소에 있는 매연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지만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그 카바링 하는 옷들이 있어요. 그 근무하는 사람들. 그 옷을 입고 하면은 전혀 올해 90살, 100살씩 다 삽니다. 그런데 그 원자력을 왜 문재인이가 없앴느냐? 문재인이는 원자력을 없애야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먼저부터 가진 놈입니다. 제가 조그만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는 천안에서 아산 가는 데는 큰 그 삼성 SDS라는 큰 회사의 그 넓은 부지를 일개 삼성의 나라입니다. 아주 국가예요. 골프장이고 축구장이고 뭐 모든 오른 시장이요. 그렇게 넓은 데인데 거기에는 저희 그 우리 회사 제품 ATM이라고 현금 주기 빼고 넣고 하는 그 제품을 가져가서 한 30대를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통보가 왔는데 현금 주기를 철수하라 그래가지고 철수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그 많은 인원들 중에 한 50만 명이 그 삼성 SDS라는 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계철 걸어 갔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문재인이는 그런 거, 그 사람은 그런 게 속이 시원한가 보죠? 이제 우리는 문재인이가 삼성을 죽이고 원자력 발전을 죽이면은 대한민국이 진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원자력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문재인이가 내가 지난번에 저 여기서 간단하게 연설을 했더니 그 말이 지 귀에 들러갔는가 바로 체코로 날아가서 원전을 수주하겠다고 그래요. 그 문제
문재인이가 제 말은 좀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게 귀에 들어갔는가 체코로 날아가가지고 원전을 수주하겠다고 갔는데 택도 없습니다. 원자력을 자기가 수주를 맡아 끌러 파도 안 되고 내 손에 장을 지지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원자력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뭐 영어 저 기술적인 수로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은 전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단 원자력을 우리가 수출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수출할 거는 지금 삼성은 계속 하고 있지만은 원자력만 수출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경제는 바로바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인력들이 동원해서 나가서 설치를 하고 각 나라마다 자기네들이 원자력을 수출해라 그러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되지도 않아요. 그런 거를 문재인은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만들려고 그러는지 저는 잠이 안 오고 정말 닭살이 돋아요. 우리가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는 거는 저기 바로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이를 그름을 잡아주게 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해볼게. 첩보작전을 써야지. 제가 시간상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태극기는 애국당이다. 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월은 ROTC 9호가 1, 2, 3, 4, 5 해가 좀 몇백 개까지 나갈 겁니다. 근데 한 서너 개만 9호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9 어디 갔어요? 일로 나와. 자, 이동 차렷. 애국 국민께 대하여 경례. 바로 서양교 앞으로 간. 네.
있어가지고 오늘 마스크 쓰고 버스가 오늘 요즘 정규 버스네. 언론 방송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론 방송 믿지 마세요. 민주당 방송
안 나오지? ¡Gracias!